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 새해 들어 외신통통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올 한해 건강하시길 원하는 바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에 대한 폭격 명령을 내린 건 임박한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수일 혹은 수주 내로 미국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며 수일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 계획이 사실상 며칠 내로 이뤄질 것임을 감지한 미국의 선택의 여지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시작된다면 끝낼 준비는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한편 에스퍼 장관의 발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솔레이마니는 큰 공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솔레이마니를 제거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국방부는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솔레이마니 사망과 관련한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대해 테러리스트를 정당하게 제거한 것인지 일국의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인지에 대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법에 따르면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적으로 상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선 관련한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법상에선 이와 관련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행위에 나설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해 우리 군인과 외교관 등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전쟁 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